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오늘은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누피가 맨날 지붕 위에 들르고 있는 스누피 하우스 아시죠? 그 도그 하우스에는 스누피와 우드스탁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영상 중간에 스누피 집의 비밀과 색연필로와 그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연필로 아주 연하게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스케치한 다음에 수채화용 마스킹액을 바르고 배경을 과시로 먼저 그립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이럴 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편리합니다. 다 마르고 나면 먼저 종이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서 마스킹액을 떼줍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떼줍니다. 이제 색연필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려줘. 아씨, 종이하고 마스킹액이 같이 떨어졌네. 주인공들을 그려야 할 부분에 종이가 엉망이 됐습니다. 수채화 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브리스톨지가 생각보다 물에 많이 약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그릴 경우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서 수채화용 마스킹액을 사용해도 되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더만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뭐 스케치가 그닥 힘든 그림은 아니니까 별 부담 없이 다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대학 1학년 때 일요일 아침에 TV에서 찰리 브라운이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습니다. 스누피가 워낙 유명해서 캐릭터는 알고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보기는 처음이라서 호기심에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처음 한 편 보고 나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만화 제목이 스누피고 주인공도 스누피인 줄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찰리 브라운이 주인공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만화 원작의 제목이 찰리 브라운도 아니고 피너츠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스누피 캐릭터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작자인 찰스 M. 슐츠가 피너츠라는 제목을 좋아하지 않아서 단행본이나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으로 해서 출시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M. 슐츠는 피너츠를 50년 동안 매일 신문에 연재하면서 연재를 중단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토가시하고는 정말 비교되죠. 설명충 입장. 토가시 요시히로라고 일본 만화 헌터헌터의 작가입니다. 게임하느라고 휴재를 밥 먹듯이 일본 만화로는 개인적으로 보노보노가 피너츠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노보노도 정말 좋아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보노보노 캐릭터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스누피가 비글인 건 다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글입니다. 비글이 말썽쟁이라서 키우기 힘든 견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에 가둬놓고 키워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글을 실제로 보면 정말 귀엽고 순합니다. 저는 비글을 처음 보고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주로 비글이 이용된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스누피가 늘 지붕에 누워있는 스누피 하우스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스누피가 계집에 들어가서 안쪽에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문 뒤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스누피와 우드스탁이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서 문을 열면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TV도 있고 소파도 있습니다. 옷하고 모자, 장신구가 가득합니다. 스누피가 항상 보고 있는 책들로 가득한 서재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재밌게 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고1 때 강아지를 데려와서 집 마당에서 키웠습니다. 계집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바쁘시고 야자 마치고 나면 한밤중이고 해서 야자 빠지고 계집 사러 가려고 담임쌤한테 야자 빼달라고 하니까 왜? 하고 물으셔 왜 빠지냐고 물어보셔서
계집 사러 간다고 하니까 어린 놈이 무슨 계집을 산다고 야자를 빠지냐고 하면서 정색하더라는. 헐.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꼰대 선생님도 아니고 아재 개그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진지한 쌤인데 그날도 정색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웃겼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신데 매사에 너무 진지합니다. 지금은 학교 화단 감나무에 열린 감이 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는. 제가 학교 다닐 땐 학교가 교사의 폭력이 난무하는 체벌이 일상인 고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과 재미를 가미해서 우리끼리 쌤들 얘기할 땐 조금 심하게 비하해서 붙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대가리를 많이 붙였습니다. 얼굴이 길면 말대가리, 머리가 긴데 반곱슬이면 배추대가리, 찰리 브라운처럼 머리숱이 없는 경우는 대가리.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학교 선생님들 별명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학생 제자가 자기 학교 교감 선생님 별명이 날개라고 해서 왜 날개냐고 물어보니까 날마다 개자리라서 요거도 별명 짓는 게 장난 아닌 게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림은 프리즈마 색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할 때는 자주 심을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채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잘 색칠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은 약간 비싼 듯 하지만 품질도 좋고 색감도 괜찮아서 좋습니다. 나무가 가끔 갈라지긴 하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단점이 별로 없을 정도로 좋은 색연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점은 색연필 외형이 동그랗다 보니까 이리저리 잘 굴러다닙니다. 토이스토리처럼 밤새 굴러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굴러다니다가 책상에서 떨어져서 심이 빠지기도 해서 열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목줄을 묶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테이프로 펜슬을 쳐서 도망 못 가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쨍한 선명한 색감으로 채색할 때는 손에 힘을 주고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색칠합니다. 너무 힘을 줘서 심이 부러지면 아까우니까 부러지기 직전까지의 강하기로 채색합니다. 연하게 칠한 부분은 흰색이나 블렌딩 전용 연필을 사용해서 블렌딩 해주면 색연필 그림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렌딩 할 때는 타원을 그리면서 그려주면 자국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블렌딩 할 수 있습니다. 색연필은 칼로 깎아도 되지만 연필깎이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연필깎이도 연필을 돌려서 깎는 방식보다는 손잡이를 돌려서 깎는 방식의 수동 연필깎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돌려서 깎으면 연필심이 잘 부러져서 X값습니다. 수동 회전 연필깎이를 사용하면 연필심이 부러지는 일이 드물고 연필도 뾰족하게 잘 깎입니다. 스테들러 연필깎이가 무난하고 좋습니다. 색연필 그림 그릴 때 종이는 연습용으로 일반 캔터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제도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입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브리스톨지처럼 매끄러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에 종이 소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망친 배경을 결국 색연필로 그리고 있습니다. 색연필로 배경을 그리면 연필이 많이 닳아서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료를 아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림 그리실 때 저처럼 쪼잔하게 재료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